려독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기가바이트의 어로스마스터 3070Ti 제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벌크업한 헬창 같은 울긋불긋한 외형과 옆두께, 이면엔 미니미한 LED를 숨겨놓은 반전 매력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3070Ti 칩셋은 3070 대비 256개 증가한 쿠다코어 개수, 그리고 GDDR6X로 업그레이드된 그래픽카드 메모리로 3070 대비 향상된 성능을 제공하게 된 제품군인데요. 그중 오늘 리뷰할 어로스마스터 3070Ti 제품은 기가바이트의 그래픽카드 라인업에서 상급 포지션 제품답게 애매하지 않은 확실한 감성이 돋보이는 제품인데요. 무려 4슬롯에 달하는 엄청난 두께와 펜과 펜 사이에 하우징 없이 겹치게 만든 디자인이 그중 제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두께는 당연히 거대한 히트싱크와 7개의 6mm 히트파이프들로 꽉꽉 채워져 있는데요. 방열판을 약간 각도를 주어서 들어오는 바람과의 접촉면을 최대화했고, GPU 칩셋부에는 아예 대형 구리판을 사용하여 발열 해소에 신경 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겹쳐진 펜 디자인은 다소 낯설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중앙에 115mm 펜은 측면에 100mm 펜 두 개보다 약간 아래에 배치하면서 나머지 두 개 펜과 다른 방향으로 회전하도록 설계되어 세 개 펜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회전할 때 생기는 와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펜 하단부에는 약간 오글거리는 네이밍이지만 윈드클로라는 걸 설치해 히트싱크로 향하는 바람의 양을 최대화시켰습니다. 이런 펜과 히트싱크를 감싸고 있는 하우징은 굉장히 역동감 있는 디자인으로 울긋불긋한 근육을 뽐내는 헬창과도 같은 분위기를 풍깁니다. 3000번대 그래픽카드로 오면서 기판이 짧아진 탓인지 백플레이트에는 커다랗게 방열판이 노출되어 있고, 사선으로 어로스 로고와 지포스 RTX, 그리고 어로스의 마스코트죠, 독수리가 크게 박혀 있습니다. 백플레이트의 재질은 당연히 메탈이고, 파운더스 에디션 제품 기준 70W 상승한 전력 소모 수치를 감당하기 위해, 그리고 더 원활한 오버클럭 헤드룸 제공을 위해 전원은 8+8+6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권장 파워는 850W예요. 각 핀 위에는 하얀색 LED가 장착되어 있는데, 불이 켜져 있다면 케이블 분리됨, 꺼져 있다면 정상, 그리고 깜빡이고 있다면 전원 공급에 이상이 있다는 의미로 기초적인 체크 단계에서 트러블 슈팅이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급 그래픽카드의 매력 중 하나인 기능, 먼저 듀얼 바이오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OC, 사일런트 두 가지의 바이오스를 제공하고, 기본값으로 OC 바이오스가 적용되는데, 사일런트 바이오스의 경우 클럭과 전력 제한에서 수치를 감소시켜 전반적인 온도 하락을 통해 팬 소음 감소를 꾀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론 요즘 유행하는 측면 LCD 스크린입니다. 크기가 좀 작아서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픽카드 사용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확인하기엔 부족함이 없는 크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유저 커스텀 문자를 지원해 이런저런 재밌는 사진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후면의 입출력 포트로는 DP1.4A 3개, HDMI 2.1 2개, HDMI 2.0 1개를 지원하니 호환성 때문에 골머리 썩을 일은 없겠죠. 이런 여러가지 기능과 설계들이 적용된 어로스마스터의 길이는 총 324mm라서 의외로 길이 때문에 고통받으실 일이 없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개소리도 첨부해봅니다. 성능 테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테스트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스트 비교군으로는 에이수스의 스트릭스 3070을 두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벤치 테스트입니다.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이에요. GPU 점수 기준 약 8.5% 정도 차이가 났고, 온도면에선 어로스마스터가 평균, 피크 모두 약 6도가량 높았습니다. 메모리 온도는 어로스마스터 쪽이 더 낮았으나 애초에 GDDR6와 GDDR6X로 다르기도 하고, 쿨링 솔루션도 차이가 있으니 그렇다 정도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력 소모에 대해선 확연한 차이가 있었는데요. 3070Ti 쪽이 평균, 피크 모두 30W가량 높은 전력 소모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포트로얄입니다. GPU 점수 기준 약 6.8% 차이가 났고, 3070Ti가 평균적으로 온도가 더 높은 양상을 보였습니다. 전력 소모 차이는 이전보다 약간 더 늘어나 평균 50W, 피크 40W가량 더 높은 전력 소비량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게임 테스트입니다. 먼저 오버워치입니다. 최상 옵션에서 렌더링 스케일 100%로 두고 진행을 했어요. FHD에서는 단 2프레임밖에 차이가 안 났지만 QHD에서는 20프레임 가까이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고해상도로 갈수록 순수 그래픽카드의 성능이 중요해지는데 맞는 말 같죠? 다음은 배그입니다.
울트라 옵션에서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FHD, QHD 모두 3070Ti가 평균 14에서 15프레임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이번엔 좀 사양을 많이 타는 게임이죠. 사이버펑크입니다. 레이트레이싱 울트라 옵션에서 텍스처 높음, DLSS는 자동으로 두었어요. FHD에선 5프레임 정도 차이를 보였고 요 양상은 QHD에서도 같았습니다. 워낙에 사양을 많이 잡아먹는 게임이라 걱정했는데 레이트레이싱을 켜고도 두 제품 모두 어느 정도 플레이가 가능한 프레임을 뽑아줬습니다. 레데리2입니다. 풀옵션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인게임 벤치마크 최종 결과값 기준 FHD, QHD 모두 4프레임가량 3070Ti 엄하 쪽이 높았습니다. 진짜 사양을 많이 잡아먹는 건 사펑이 아니라 레데리였네요. 디비전2입니다. 가장 높은 옵션에서 수직 동기화는 끄고 다이렉트X 12는 사용했습니다. 인게임 벤치마크 최종 결과값 기준 총점은 약 5.5% 차이, 프레임으로는 8프레임 차이를 보였습니다. QHD에선 총점 7.9% 차이, 프레임으로는 마찬가지로 8프레임 정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콜 오브 듀티 워존입니다. 레이트레이싱을 킨 풀 옵션에서 테스트를 진행했고 DLSS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외적으로 요 게임에서만 4K를 진행해봤는데요. 4K에선 70과 70Ti가 약 4프레임 정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QHD와 FHD에선 각각 10프레임, 3프레임 정도 차이를 보였고요. 4K 해상도에서도 생각외로 플레이에 무리 없는 수준이었던 게 인상적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기가바이트의 어로스란 브랜드 자체가 에이수스의 로그처럼 고정 팬들이 꽤 되는데, 출시하는 제품들 뭐 보드나 모니터나 각종 부자재들 포함해 여러가지 어로스만의 감성이 충실한 제품이라고 느껴집니다. 이번 영상에선 그 중에서도 신제품 3070Ti 어로스 마스터를 살펴봤는데 4슬롯의 강력한 디자인으로 존재감이 대단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게임 테스트에서도 부스트 클럭이 꾸준히 2000을 찍어줘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물론 3070Ti 자체 포지션이 애매한 칩셋이란 건 변함이 없겠지만, 내 컴퓨터에 독수리 한 마리 키워보고 싶다? 상급 제품들 중에 그래도 쓸만한 놈 찾고 있다? 그렇다면 어로스 마스터 한번 드셔보세요. 아시겠어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